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의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 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메이커는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의 직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존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은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교회 마당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 교회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벽돌 한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2달러 75센트의 투자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을 지내며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를 역임하는 등 무수한 위대한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교회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의 조건을 받아내면서 67년 동안이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YMCA 건물을 지어 청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가 평생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의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축복을 누린 존. 성경을 교과서로 삼은 존의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삶의 자세입니다.